보호망. 저 보호망이 어떤 순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일단 질병수습이 매 회당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수습이라 하세요. 연간 1회 말고 매회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회 말고 임시출사 요식금 재앙절개 치행 생명보험 약관으로 쓰고 있는 그런 종수수비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세 번째는 종수수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1호종 수수비가 있고요. 예전에는 신수수비죠. 1종, 8종, 1종, 9종, 5종보다는 보장 범위가 왠지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단점이 있어요. 그 구별법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휘리르 뿅뿅. 1호종 수수비로 가입을 하세요. 일단은 질수, 질병수수비, 그 다음에 상수, 항해수수비에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1호종 수수비예요. 1호종 수수비는 일단은 매회로 보장이 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1회로 보장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회로 보장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매회. 예, 매회 보장이 되는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 연간 1회로 가입을 하는 회사보다 매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1호종 수수비, 18종 수수비가 있어요. 일단은 종수수비는 매회 그리고 비급여, 급여 다 보장이 되고 수술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수술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왜냐면 수술 회당 보장을 못 받고 일단은 연간 1회로 보장이 되는 회사로 하면 그거는 큰 메리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1호종 수수비, 요즘에 아직 1호종 수수비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1호종 수수비가 없고 매회당 17종이나 8종 신수수비로 가입이 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18종, 9종 같은 경우는 갱신형도 많고 또 회당 지급이 되지 않고 연간 1회만 보장이 돼요. 요런 쪽보다 매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 1호종 수수비는 여기 보시면 수술 방법에 따라 1호종. 하지만 1, 7종, 8종은 수술 코드로 나온다는 거죠. 자, 수술 방법에 따라 급여든 비급여든. 그런데 1, 8종, 9조 신수수비는 수술 코드로 나오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더 높다는 겁니다. 더 넓다는 겁니다. 1호종 수수비가. 두 번째는 비급여 수술. 비급여 포함해도 전부 다 보장이 되지만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된다. 그리고 급여로 수술했다가 비급여로 전환 시에도 보장이 가능해요. 1호종 수수비는. 하지만 1, 8종, 9종 같은 경우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1, 8종, 9종도 좋은 점이 있어요. 흡입천자 같은 경우는 1호종 수수비는 안 되지만 1, 8종, 9종은 흡입천자도 보장이 된다. 요게 다 장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맞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1, 5종 수수비가 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저 보호망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장점은 수술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부 배액술, 포경수술, 이게 신수수비, 1, 7종이나 8종, 9종은 보장이 돼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급여 항목,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만 되고 비급여 수술은 거의 안 돼요. 근데 비급여 수술이 은근히 많은 거 알고 계세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수술이 향후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고 하면 1, 5종 수술비가 1, 8종, 9종보다 진단 부위, 수술 방식에 따라 되지만 수술 코드로 되기 때문에 1대 0, 네, 1대 0으로 일단 더 유리하고 급여 부분, 비급여 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급여 및 일부 시술만 되기 때문에 2대 0. 자, 세 번째는 비급여, 급여, 뭐 다빈치 로봇, 경막외 신경 차단술, 이 모두가 보장이 된다. 하지만 1, 9종은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빵. 네. 네 번째는 1, 9종보다 더 저렴해요. 하지만 보험료 수준은 1, 5종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 4대 빵이에요.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면 저 보호망이 아무래도 1, 5종 수수비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